제가 오늘 찍은 사진은요, 수빈이 형 사진인데요. 그래도 제 사진으로 하는 게 맞겠죠? 오늘도 사실 거울 셀카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오늘 거울은 좀 왜곡되더라고요. 그래갖고 거울 셀카는 찍지 못했어요. 멘트 뭐라고 써볼까요? 항상 고민돼요. 봉규형 사랑해요. 봉규형 사랑해요. 이유도 조금만. 내가 너랑 학교도 같이 다니고. 네. 학교도 같이 다니고. 네. 버스 탈 때도 내가 너 옆자리 앉잖아. 그럴듯한데요. 저는 멤버들 의견 아주 존중합니다.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.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요. 그러나 쓰진 않을 거예요. 고마워. 오늘 제가 연준이 형이랑 주고받는 파트 할 때 대사 중에 그런 파트가 있어요. 뭐 내가 저 영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이거를 촬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별을 그리는 척 하는 게 되게 민망했다 하는 씬인데 되게 오늘 크게 웃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, 마치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 이런 느낌일까 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으셨는데 보면 웃어주신 걸 거예요.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죠. 저로서 몰랐는데 고마웠어요.